오늘 아침 이렇게 또 특별히 노블레스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자리를 같이 해서 큰 영광입니다. 저는 사실 찍으면서 걱정이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. 어떤 걱정이 생기냐면 이 프로가 방송이 돼서 많이 사랑을 받게 되면 저희들은 많은 남자분들의 적이 되지 않을까. 네, 오늘의 베스트는 유승민 씨한테. 네. 저는 사실 예능을 뭐 다 해봤어요. 예능을 다 해봤는데 정글의 법칙 이후로 제일 힘든 프로인 것 같아요. 정글의 법칙보다는 육체적으로는 더 힘들고 정신적으로 더 힘들어요. 이 스무 남자들은 밥은 진짜 그만큼 줘요, 요만큼. 왜냐면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. 그래서 계속 걱정되다가 너무 힘들어요. 이 집안이라고 하는 게. 스트레스. 아내가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뭘 시키면 그래 열심히 하고 있는 와중에 또 시켜요. 오빠야. 왜? 오빠야. 왜? 오빠야. 왜? 오늘 안에 물 씻는 기가? 먹을 수 있어. 잠깐만. 어쨌든 정말 재밌게 또 촬영하고 있고 하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그리고 모든 남성분들이 정말 한 가정에서 또는 아내에게 쓸모 있는 남자분들이 되시길 정말 바라면서 열심히 또 일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라이프 엔터테인먼트 TV.